안녕하세요. 하늘 만신입니다. 저희가 이제 달리고 달려서 네. 2021년 원숭이띠 닭띠를 남겨두고 있는데 네. 사실 원숭이띠 분들이 작년 마법수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서른이 됐으니까 뭔가 또 감회도 새로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원숭이띠 올해 어떻습니까? 네. 원숭이띠 분들은 작년에 아홉수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를 이제 보상받는 해가 되겠습니다. 좋네요. 네, 매사가 편안해지고 행운이 따르면서 특히 환한 기운, 밝은 기운이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 어렸던 문제를 매듭짓고 중단되고 침체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새롭게 미래를 계획을 하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반드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사업이나 직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발전을 시도하시면 많은 이득이 따르겠고요. 전체적인 수입이 지출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박인 달로는 4월, 9월, 12월로 보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2월, 3월, 6월이 되겠습니다. 아, 네. 분들은 작년 한해 조금 고생하셨던 걸 올 한해 그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막 네. 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닭띠분들은 네. 또 작년에 뭐 날산제다 뭐 이런 걸로 또 원숭이띠 분들처럼 좀 힘든 한 해를 보냈단 말이죠. 네. 2021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기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닭띠분들 어떻습니까? 닭띠분들은 2021년도에 아주 물만난 물고기입니다. 아, 피쉬. 네. 회복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잃었던 걸 다시 찾는데 음지가 양지가 되니까 긴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해입니다. 네, 가는 곳마다 특별 대접을 받고 큰 뜻을 이루게 되고요. 즐거운 웃음 속에 지낼 수가 있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파격적인 승진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집안도 편안해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고 그동안 사업을 벌리셨는데 성과가 없으셨던 분들은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또 좋은 달은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네. 조심해야 되는 달은 또 조심하면서 지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 조심해야 되는 달과 좋은 달 한 번씩 짚어주세요. 네. 대박인 달로는 1월, 4월, 5월이 되겠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3월, 6월, 12월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원숭이띠, 닭띠분들 저희가 2021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쨌거나 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저도 좋네요. 저도 좋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던 것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 닭띠분들은 지난 일은 잊어버리시고 2021년도 마음껏 누리십시오. 안녕!